벨리 펜션을 정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펜션의 주소는 수안보면 온천리 786-2번지니까 참고하시고요. 펜션의 본대지는 290평이고 건축면적 47평에 연면적은 154평인데요. 본대지 외에 무료사용토지 300여평이 더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인 철컨조의 92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29년차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아주 깔끔하죠. 펜션을 북쪽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마당의 직선 보이시나요? 왼쪽은 도로부지이고 오른쪽이 본 대지인 겁니다. 남쪽에서 보면 4층 건물로 북쪽에서 보면 3층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현관은 북쪽에 있고 건물 현황은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 건물이 1, 2층은 식당 용도로 3, 4층은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층은 펜션으로, 2층은 두가구 주택으로, 3층은 주인 세대로, 4층은 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1층 펜션은 영업 중이고 3층 주택은 주인이 거주 중이시고요. 2층과 4층의 6가구는 월 임대료 310만원이 만실 상태입니다.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1, 2, 4층을 전부 펜션 민박으로 사용했었다는데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가장 활용성이 좋은 1층만 빼고는 모두 월세방으로 돌렸다고 하시네요. 잘 하셨죠 뭐, 그죠? 벨리펜션을 둘러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볼까요?